그러니까 그 350만 원이 청소의 요정 대표였다 이 말이야 지금? 대표님 우리 깔끔하고 좋아요. 이거 참 유별난 게 아니야. 완전 더럽게 깔끔대는 정신 이상자가 따로 없잖아. 그 손 놓지? 내 말 안 들리나? 그 손 놓으라고. 대표라는 사람이 너랑 사귈 일은 없을 거고 애인 행세라도 부탁했네? 애인 맞아요. 이런 일이나 한다고 사람 무시하는 선배와는 다르게 멋있는 사람이죠.